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구하고 그분의 의, 그분의 옳음, 그분의 기준을 구하라고 말씀했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종교적인 활동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안주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한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과 동역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 속에 역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안주하거나 미지근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초자연적이고 신성하며 역동적인 변화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24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여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상용 나무나 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의 흐름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쁘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생명의 흐름이 멈춘다면 그 나무의 성장도 멈추고 결코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길 원하며 효과적이길 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산적인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풍성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열정적이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도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현재의 삶의 안주에 있거나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고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며 흔들어 깨우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섬겼는지를 알게 되면서 나를 섬겼던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최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애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열매 맺고 항상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미지근함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저는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주저앉아 있기를 거절합니다. 피해자로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과거만을 회상하며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결코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허리를 동이고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세워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불타고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불타고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